각자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내 전공과 전혀 무관한데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자신도 늘 얘기해요. 내가 이거 할 줄 몰랐다고. 도와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화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내 사주팔자를 직접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좀 좋은가, 내 이번 삶에 나는 어떤 일과 조금 연이 닿아 있는가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사주팔자에서 직업을 보는 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한 가지 부분으로만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많은 술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치우쳐져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아신 다음에 나를 좀 세운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일과 좀 잘 맞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일을 어떻게 극명할 것인가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 첫 번째로 사주 만세력이라는 거를 봐야겠죠? 자,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은 휴대폰 앱 다운받는 데에서 사주 만세력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자, 거기 들어가셔서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을 하시되 야자시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시간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8글자 중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월지라는 자리를 봐야겠죠? 자, 월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좋으냐? 내가 하는 일의 틀 를 보시면 돼요. 자, 틀이라는 거, 내용보다는 틀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라는 것은 보통 내 사주 팔자를 전반적으로 보고 뭐 음양 오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간 지지 같은 한자 한자와 십성, 뭐 12지신 22가지 글자의 특징을 잘 혼합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이 월지 하나로만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월지는 뭐다? 월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의 결, 밖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버를 한다 그러면 어떤 유튜버를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주 전반적인 거를 보고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좀 쉽게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0가지 십성에 따른 직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0가지 십성이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비겁이라고 묶이는 비견 겁재, 식상이라고 묶이는 식신상관, 재성이라고 묶이는 편재정재, 관성이라고 묶이는 편관정관, 인성이라고 묶이는 편인정인이 있어요. 자, 이 10가지를 세세히 분류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개씩 기준으로 나눠서 5가지 그룹화 한 다음에 한 그룹씩 특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지 밑에 어떤 한글이 있는지 보시고 그 한글에 해당되는 설명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월지에 비견겁재가 있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나 자신이에요. 자, 나 자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나는 직장이나 그룹이나 사회보다는 나 자신이 조금 더 센터가 되는 사람,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분들이 프리랜서의 형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 독립성을 가지고 나를 앞세워서 하시는 분들, 사업 혹은 전문직, 자격증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내 간판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이나 집단보다는 나 자신이 중심되니까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괴로해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은 연예인도 될 수 있겠죠. 왜? 비견겁재라는 것은 보통 나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강한 기운을 발휘한다, 이거를 직업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앞에 나갈 수 있는 연예인도 될 수 있고, 자, 저 같은 유튜버도 비견겁재가 월지에 있으신 경우에 더러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가 있죠. 그러면 어떤 유튜버를 하면 좋을까? 자, 이런 것들은 사주팔자 전반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 하나 글자에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월지를 바라보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시에 비견겁재라는 부분에서 겁재라는 부분은 재물을 뭐 겁탈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돈을 다루긴 하는데 나의 돈이 아닌 다른 돈을 다룬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세무나 회계같이 뭐 이렇게 돈 관련되신 분들, 내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 같은 부분처럼 남의 자금이나 돈을 좀 매니징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견겁재의 키워드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식신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자, 식신상관은 핵심 포인트가 말이에요.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가보면은 아웃풋이라는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일,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이러한 경우에 가장 흔한 아웃풋은 말이죠. 자, 동시에 조금만 더 가보면은 내가 글을 쓰거나 내가 어떤 예술을 하거나 나 예술적인 재능을 보여주거나 서비스업 그리고 유튜버도 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동시에 컨설팅도 될 수 있고요. 식신상관이 약간 먹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카페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지에 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뭐 언론, 방송인, 아나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뭔가를 표현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분야로 가면은 패션이나 뭐 디자인, 뭐 그림 이런 쪽, 예체능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재능으로서, 끼로서 발휘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편재정제라고 하는 재성의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재성이라는 것에 재가 재물 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돈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은행원이라든지 뭐 증권회사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투자, 세무사, 뭐 회계사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재물이라는 것, 돈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일이다 보니까 돈과 직업 관련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편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재와 정재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정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뭔가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이나 되게 안정적인 기업, 공기업과 같은 부분에서 연이 닿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편재같이 돈의 출입이 크게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업이거나 혹은 주식이나 투자를 해도 굉장히 크게 좀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더나 아니면은 뭐 전업투자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편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한방과 베팅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뭐 또한 뭐 자영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돈과 가장 밀접해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유흥업소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편관과 정관이라는 글자가 월지 밑에 있는 경우는요, 자, 이거를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성이 사실 한국의 전통적인 약간 직업이랑 조금 되게 비슷해요. 관이라는 거는 사회와 조직과 집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흔히 뭐 관이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뭐 공무원, 내가 회사 생활 이런 식으로 좀 티피컬한 직장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업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내가 리더가 되어서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보면은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 편관이라는 글자는 칠살이라고 해요. 칠살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를 직접적으로 치는 살이라고 해서 인생 자체가 좀 고단하다 약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인생에 막 힘들고 막 내 인생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이런 이벤트가 많아서 칠살이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뭐 군인,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법이나 송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편관이라는 글자가 사주팔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이거는 정관이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나눠보면은 정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공직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것을 또 지향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반 회사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에 그런 기민한 온도나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센스, 뭐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적으로 발현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성입니다. 월지에 편인과 정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게 약간 멘탈적인 사고 활동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종교계에 계신 분들, 그래서 좀 사주팔자의 편인 정인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스님 혹은 뭐 신부님, 더 나아가서는 뭐 사이비 종교의 리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걸 학문적으로 풀면은 진짜 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학자라고 하면은 뭐 교수님 혹은 뭐 박사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방끈이 길다든가 아니면은 연구원 쪽으로 일할 수도 있죠. 딥한 영역이라고 하면은 회사의 연구원 같이 원리를 탐구하고 알아내가는데 좀 이렇게 연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멘탈적인 활동이다 보니까는 뭐 예술로 가면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뭐 이렇게 레슨 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누군가에게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전달해 주는 일을 하거나, 이렇게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전문 지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문직이나 자격증을 요구로 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되게 딥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세계관 자체가 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사주팔자의 식신상관이 같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문학가 이런 식으로 나의 세계관 자체를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주를 보면서 제가 직업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각자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사주팔자 가리키고 있는 뭐 키워드 뭐 핵심 요것과 내가 하는 일이 흐름이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사주팔자를 꼭 몰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뭔가 이상하게 연이 닿는다 하는 일은 내 사주에 나와있는 일과 선천적으로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뭔가 내 전공은 컴퓨터공학이고 뭐 경영인데 유튜브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도전을 했고 대부분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결국 사주팔자대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내 전공과 전혀 무관한데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자신도 늘 얘기해요. 내가 이거 할 줄 몰랐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내가 원래 공부했던 분야와 내가 지금 일을 하게 된 게 너무 안 맞다, 미스매칭하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쩌면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겹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 현대사회에 살고 있고 사실 저희는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의 직업을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주팔자 유튜버지만 사주팔자 강의를 만들어서 파는 교육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유튜버이면서 동시에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이 그 단단한 반석 위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 20, 30대 특히 직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이 어적 같은 회사를 어떻게 계속 다니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사주팔자를 보시면서 본인이 내가 직장생활이 내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래서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싶었는지 이런 부분들 되게 잘 나오거든요. 직업 같은 경우도 내 삶의 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내실 텐데 그 시간을 조금 더 가치를 찾고 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내 전공을 살려야 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도화도로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 일 열심히 하세요. 일 열심히 해야 돈 버니까. 안녕.